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국민이가 만 1세인데 벌써 알파벳을 냈거든요. 어, 찍지 마세요, 찍지 마세요, 찍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찍으세요. 여러분, 속보입니다. 지금 국민의 집 공기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여기야. 점점 냄새가 심해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, 진짜 공기 오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. 빨리 따라오시죠. 오! 오, 지금 여러분, 연기가, 오, 냄새도. 저기 안에 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거, 오! 범인 아닙니까? 저 아니에요! 무슨 소리예요? 보세요, 보세요! 어, 말도 안 돼! 저 멀리 있는 연기까지 가면. 여러분, 속보입니다. 저 먼 곳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빠르게 흡수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. 보세요, 저 아니죠? 제가 알기로는 국민이 방귀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.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지금부터 공기오염의 주범 국민쌤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요즘 지방 공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빠방이요? 저는 국민 씨의 감기 냄새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빠바! 국민 씨는 자신의 방귀를 덮기 위해서 계속 빠방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. 국민 씨, 지금 연기까지 하는 겁니까? 이제 목 아픈 연기까지 하네요. 아직 안 좋네. 빠르게. 색깔을 보니 이 집은 더 강력한 공기청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방법이 있나요? 엄마가 핫팩 서비스 신청해줄게. 안녕하세요, 코에이입니다. 어? 왔나보네? 아, 네, 지금 코디님이 오신 거 가. 조금 여기 있네요. 어, 신기해서 왔어요? 어, 잠깐만요. 어, 또 필터가 한 개인데? 코에이는 네 개 필터가 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필터, 오염매칭 필터, 탈취 필터, 초미세먼지 직진 필터. 이중 에어매칭 필터는 집 상황에 맞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. 오, 대박입니다. 국민님 집 상황은 어떻게 되시나요? 그럼 미세먼지 필터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. 하신다고요? 이중 탈취 필터로 바꿔드릴게요. 잠깐만요. 세각으로 닦았더니 냄새가 나는데 세제 증후군이군요. 세제 필터. 도로면 때문에 지금 베란다 문도 제대로 못 여는데. 저기 기자님, 왜 저희 집에 관여하세요? 어, 지금 말 기자입니다. 그럼 매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그럼 매연 필터는 어떠세요? 아, 새 집 필터죠? 매연 필터입니다. 아니, 왜 우리 집이래요? 우리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? 아니, 새 집 필터라니까요. 새 집 필터, 새 집 필터라고요. 매연 필터. 자, 싸우지 마시고 일단 아기가 제일 우선이니까.
좋아요. 미세먼지 필터로 하시고 이게 아이디어 다른 필터로 고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완료되었습니다. 정말 놀랐습니다. 코에는 2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해준다고 합니다. 어, 그럼 2개월 뒤엔 제 거예요. 저기요. 저 제보할 거 있는데. 어, 무슨 제보죠? 국민이가 만 1세인데 벌써 알파벳을 뺐거든요. 어, 정말 놀라운데요.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미 씨, 이게 뭡니까? 어떻게 알았지? 그러면 이거 뭡니까? 어, 이건 아닌데. 그럼 이거.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네 가지 다이내믹한 멀티 액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, 오, 이 청정한 공기를 앞과 위를 선택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. 저기요, 이거 뉴스예요, 광고예요? 속보입니다. 속 안 보이게 조심하세요. 이상 마리아 기자였습니다.